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각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벽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신년 새벽기도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챙기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신년 하례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신년 목회자 영성대회를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새해된 교회가 2020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인 교회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